안녕하세요. 바프로 핑퐁톡톡의 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서비스 커트편 플레이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횡회전 서비스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횡회전 서비스를 넣게 되면 일단 상대방이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횡회전 서비스 스타일은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횡회전 서비스를 넣고 이 상태에서 이제 모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만약 킥 서비스 넣을 적에도 앞에 이 모션이 들어갔는데 이 서비스를 넣을 때는 저는 보시면은 모션을 똑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우선 횡회전 서비스를 자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백사이드 여기 짧게 넣는다. 자, 보세요.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받아보세요. 자, 자, 짧게 든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커트를 하면 뜨겠죠. 커트를 하면 뜨니까 제가 돌아서서 공격을 하겠지만 분명히 상대방이 내가 황회전을 짧게 넣으면 자, 이제 건들겠죠. 자, 건들면 그렇죠. 자, 건들면 상대방이 누르지 못하면 그냥 내가 힘없이 건들었다 그러면 아마 볼이 제 백사이드로 오거든요. 자, 백사이드로. 하지만 상대방이 제 횡회전 서비스를 제압했다. 화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가차 없이 드라이버 공격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횡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짧게 넣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찬스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횡회전 서비스를 짧게 넣었다. 그러면 들어와서 일단 백쪽은 내가 백핸드로 하고 무리해서 돌아서진 않아요. 자, 백쪽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쪽에. 자. 내가 횡회전 서비스 넣었다. 이렇게 돌아서면 보세요. 제가 봤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이렇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서 제끼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죠,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서비스를 놓고 왔을 때는 이렇게 백으로. 백쪽은 백핸드, 백드라이브 제압을 하고 플레이를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를 놓고 두 다음에 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열로 한번 해보세요. 왔을 때, 자 여기서는 제가 이 포핸드 드라이브로 정말로 제낄 생각도 제낄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 아예 그냥 상대를 아예 그냥 위에서 제껴서 득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 플릭을 했을 때 여기 백사이드로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내 회전에 밀렸을 때는 열로 온다. 이렇게 가정하냐 이런 스텝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서비스를 넣었어요. 자, 자 보이십니까? 자, 지금 제 잔발 보셨습니까? 다시 서비스를 넣고 딱 리듬을 타야 돼요. 자, 자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넣고 내가 중심적인 발 저는 이제 중심적인 발이 왼발이잖아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기 때문에 내가 회전 서비스를 넣고 딱 한 번 이렇게 리듬을 타줘야 내가 돌아서 제끼던지 아니면은 백드라이브를 했건지 내가 공격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가 이 회전 서비스를 대각선 짧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각선을 짧게 넣으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넣으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여기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놓고 자, 이렇게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잡아서 회전을 짧게 넣었어요. 그럼 상대방은 분명히 저한테 화쪽으로 들면 다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를 지금 백사이드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놓고 지키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재빠르게 백사이드, 백핸드 전진으로 다시 자, 놓고 그렇게 들어가겠죠.
스트레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하게 볼이 회전돼서 막 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가져가면 안 돼요. 조금 자 점프 그리고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 벌써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잡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네요. 자 그럼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짧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할 적에 횡회전을 이제 길게 넣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고 있는데 자 오른손잡이 기준이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포워사이드 대각선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자, 여기 상대방이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든 뭐를 하든 일단 포스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자, 정말 여기서 상대방이 여기로 걸었다. 그럼 나이스죠. 예. 자,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밀어주고, 받아주고, 다음 볼 처리를 한다던가. 다시. 자, 다시, 다시. 됐습니다. 넣고, 차. 넣고. 자, 이렇게. 저는 상대방 드라이브가 내가 여기서 회전을 길게 넣는데 좀 되게 약하다, 좀 만만하다, 그럼 지금처럼 돌아서서 카운터 드라이브를 걸 때가 좀 많습니다.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데 그만큼 근데 실수가 많아서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좀 이러한 점도 있다는 거. 자 다시 자 됐고요. 자 다시 라이브 끝나고 영상 찍으니까 좀 힘드네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놓고 뒤고 자 지금 하시는 플레이는 내가 회전 서비스를 넣고 받아주고 받아주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받아주니까 나한테 찬스가 오거든요. 좀 안전하게 가는 플레이. 자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놓고 바로 돌아서서 카운트 드라이브 하는 스타일. 자, 이런 스타일로 게임을 끌어나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회전 서비스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다시 백사이드로 길게 넣었을 때.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내가 여기서 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었는데 이 백핸드나 아니면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나 제 회전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볼이 이쪽으로 들어. 내가 회전을. 근데 확실하게 제압을 못하면 볼이 좀 애매하게 떨어지기도 해요. 네. 여기서 열로기는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떨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우선은 자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넣고 지키는 곳은 삐뚤게요. 설마 하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다시. 편하게 치시면 아무튼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찬스죠. 네, 이건 찬스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서 밀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대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카운터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쪽은 상대방이 당할까 봐 아마 백 쪽으로 주려고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자, 애매해져. 분명히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백쪽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서비스 넣고 꼭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서비스를 넣고 한 중립을 좀 지켜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넣고 중립. 그래서 백쪽 중립. 여기 패스. 바로. 자 이번에 이제 백쪽을 한번 주보세요. 자, 넣고 봤어요? 자 이거 이렇게 따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비스를 빠르게 넣지만 상대방이 저의 서비스를 리시브를 했을 때 다음 볼은 거의 따닥으로
재빠르게 빠르게 상대한테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볼을 서두르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따닥에는 하나, 둘, 셋 잡고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즘 현대탁구는 솔직히 내가 빠르게 주고 내가 골반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치고 그리고 위에서 탑 드라이브를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이 약간 애매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들라인이니까 충분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로 아이고 힘들어가. 자, 이런 식으로 저처럼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자, 뒤에 보고.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황의전 서비스를 짧게도 넣었고요, 길게도 넣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상대방이 백사이드 짧게 길게, 포어사이드 짧게 길게 넣었을 때 안 통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넣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라인을 넣거든요. 미들라인에 짧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짧게를 넣으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자, 아마 한 요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자, 넣고 다시. 자, 자 미들라인. 자, 넣고. 자, 이런 식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남기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